아, 50km 단속이 있어서 시속 45 정도로 여유롭게 가고 있었는데요. 앞쪽에 빨간불이어서 네, 직진차들은 신호대기 중이라서 많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좌회전해서 주유소를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좌회전 차로로 1차로로 이제 옮기고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네, 저 앞에 가서 좌회전할 거죠. 저 앞에 가서요. 근데 요 사이에서 푹 자전거 튀어나왔어요. 근데 자전거 저보고 왜 과속했냐고, 예, 저보고 잘못이라고 그러네요.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근데 자전거 그냥 가려고 그래요. 나중에 혹시 제가 네, 뺑소니가 될까봐, 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영장 있어? 막 그래서 저한테 막 밀치고 자전거로 저한테 폭행까지 하고요. 제가 여자거든요. 만만하게 보고 그런 건지 계속 욕하고 밀치고 성추행까지? 너무 억울해요. 저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좌회전하러 갈 겁니다. 자, 이제, 네, 좌회전하러 가기 위해서 차로 바꿨고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어이쿠, 자전거가, 어허, 일어나네요, 자전거. 네, 자전거. 거기 뭐차 사이에서 튀어나왔지, 뭐. 이거 굳이 다시 볼 필요도 없는데. 아, 저렇게 가고 있었군요. 예. 이게 뭐 다시 볼 필요도 없어요. 저렇게 가던 자전거가. 저기서 갑자기 꺾어서 이 사고 블박자 잘못이 있나요? 없죠.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블박자 잘못 1도 없습니다. 혹시 CCTV에 지금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께서 아쉽게도 건너편 주유소 CCTV에 찍히긴 했지만 공유하기 내보내기 안 돼서 영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폭행당한 부분이요. 오늘 경찰서에서 영상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점심때 이후로 같이 돌아볼 것 같습니다. 블박차 잘못 1도 없습니다. CCTV에 자전거 운전자가 이 제보자요. 여성분이요. 폭행하는 장면 찍혀 있겠죠? 이분 폭행당해서 상처 입고 진단서까지 지금 저 발급 받아놨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밀치는 장면, 자전거 던지는 장면, 손찌검하려고 제스처하는 장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3월 12일이나 3월 19일 JTBC 한불리에서 방송하겠습니다. 질문자 잘못 하나도 없고요. 상대편은 그냥 손으로만 그랬으면은 단순 상해죄, 자전거로 때렸으면은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체리 쪽에 대한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